경기로 들어갑니다. 이 김기택이 제1세트는 무난히 린드를 이겼는데요. 네. 2세트 들어와서 마저 김기택이 승리를 거두면 게임 점수는 4대4 동점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세트에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김기택 선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1대1 동점입니다. 김기택 다시 서비스합니다. 네, 아주 꾀하게 잘 넣었습니다. 2대1입니다. 꽤 덤비지 않고 잘하고 있죠. 네. 똑같은 경우입니다. 네. 3대1입니다. 서비스에서 센스볼이 오게 되면 소콩은 저렇게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저렇게 처리할 수 있는 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이제 서비스에 따른 거죠. 린드 서비스입니다. 3구 공격에서 2번 성공시켰던 김기택. 게임 점수 4대3으로 한국이 한 게임을 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린드 서비스입니다. 네, 백 스매싱 성공. 김기택 4대2 앞섭니다. 린드 네, 백드라이브 밑으로 깔렸습니다. 3대4 린드 서비스. 네, 4대4 또 동점이 되는군요. 제1세트는 21대18로 김기택이 이겼습니다. 네, 드라이브 성공친 린드. 5대4 린드가 한 점 앞서갑니다. 첫 세트에서 따는 그런 양상 가지고는 네. 김기택 선수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코스를 바꾼다든가 작전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네, 또 한 점 내주는 김기택이죠. 네. 린드가 그 김기택 선수의 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5대6. 동점이 됐습니다. 린드가 조금 신경질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만 이렇게 약을 올려주면 좀 두겁단 얘기입니다. 네, 스매싱 성공. 7대6. 자기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 선수죠. 네.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프랑스와 벨지움의 24대24 듀스가 계속되기 때문에 관중들 함성이 아주 큽니다. 김기택 체스 성공. 네, 미들 코스 정확합니다. 8대6. 네, 아주 좋았어요. 네. 재빠르게 판단했어요. 김기택 서비스. 첫 세트 따놓고 있는 김기택. 네, 또 한 점 따냅니다. 범실 리드. 9대6입니다. 도르트문트 제40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남자 단체 예선 리그 조별 2차전 한국과 스웨덴. 지금 게임 스코어가 4대3으로 한국이 한 게임을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7대9입니다. 김기택 두 점 앞선 가운데 린드 서비스입니다. 김기택 한 점 보탭니다. 조금만 더 리드를 하게 되면요. 네. 린드가 그 게임을 포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김기택 선수가 잘해야 되겠죠. 네. 8대10. 결국 엔손잽이 그 세이크핸드의 그 공격의 패턴이
바로 저런 거거든요. 저런 걸 줄 때는 그 김기택 선수의 화사이드에 볼이 오니까 그걸 받아칠 수 있는 어떤 작전이 뒤따라야 됩니다. 네. 나이텐. 서브 득점하는 린드 9대 10이 되었습니다. 한 점 차. 7세트 김기택 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렵게 따놓고 쉽게 내주고 있어요. 네. 한 점 올려놓는 김기택 올려놓으면서 서브권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그 국제에 대해서 시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서로 네. 장단점을 잘 알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좀 소위 그 인사이드 워크라 그럽니까? 그 머리를 쓰는 두뇌를 쓰는 그런 그 플레이어가 결국 승자가 되는 거죠. 11대 10입니다. 남자 단체 2차 예선 리그 스웨덴과의 첫 경기입니다. 게임 점수 4대 3으로 한국이 한 게임 뒤지고 있습니다. 김기택 다시 한 점 올려놓습니다. 12대 10. 네, 지금 현재 김기택 선수가 잘하고 있어요. 약한 거와 네. 강한 거를 믹스해가면서 그 텐스볼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그 득점에다 연결시키면서 잘 컨트롤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 습관은 한 포인트 내 두 포인트를 리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포인트 네. 관리도 잘해야 되겠고. 네, 서브 득점하는 김기택 13대 11입니다. 하나 더 따고 레시브 하는 게 좋겠죠. 네. 아, 연거퍼 서브 득점하는 김기택 14대 11 서브권 넘겨줍니다. 네, 김기택은 재빠르게 이제 그 린더의 서비스 내용이라든가 레시브 이후에 어떻게 친다는 내용을 간추려 가지고 빨리 정리해서 작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맞승부해야 되겠죠. 네. 린드 서비스입니다. 한 점 내주는 김기택 12대 14. 그냥 막는 것만 하지 말고 상대가 스로우를 걸 때는 돌아서가 치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네트 막 밖으로 나갔습니다. 13대 14. 한국은 B조에 속해서 스웨덴, 대만, 나이지리아와 경기를 벌이게 되는데 오늘 첫 경기 스웨덴의 대전 게임 점수는 4대 3으로 한 게임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 단식 김기택과 린드 제 1세트를 따놓고 있는 김기택 제2세트 15대 14 린드가 한 점 앞섭니다. 계속 서비스 다 먹고 있죠. 네. 근데 머리를 쓰지 않네요. 린드 밖으로 나갔습니다. 15대 15 동점입니다. 조금만 그 레시브에 변화를 준다든가 조금 더 그 패턴을 말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바꿔만 준다면 틀림없이 이길 수 있는데 그걸 가감하게 못하네요. 아, 약간 길었습니다. 아쉽습니다. 15대 16. 이 두 세트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네. 다시 동점입니다. 네, 저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넣어줘도 돼요. 네. 이제 3구 성공입니다. 17대 16. 16대 19까지 가면서 서비스를 넘겨주고 그다음에 레시브를 조금 더 다른 계산으로 이렇게 대처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두 점이죠, 그럼. 네, 성공입니다. 18대 16.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한 점을 더 주고 네. 네. 한 점을 더 얻고 그렇죠. 서비스를 넘겨주는 네. 네. 그래 가지고 레시브를 조금 더 이때까지 그런 식의 레시브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레시브로요. 이제 3구. 아, 거기에서 걸렸습니다. 네. 네. 18대 17에서 서브권을 넘겨주는 김기택입니다. 네, 레시브 좀 잘해야 되겠는데 레시브에서 아까 넉점 다 뺏기거든요. 네. 석점을 뺏긴다면 두 점 따고 석점 뺏긴다면 듀스가 되고 린드 서비스입니다. 네, 과감하게 때렸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주 멋있어. 17대 19. 아, 오래간만에 멋있는 레시브 했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조금 린드가 길었죠? 아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강공을 네. 계속 퍼붓습니다.
이번에 미들 코스로 허용을 했습니다. 18대 19. 김기택으로서는 이 코스 공격도 아주 능히 하는 그 선수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다시 공격 기회를 주어서 레시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19대 19. 두 포인트 남았는데 좀 레시브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20점 네. 먼저 올라가게 되면 조금 유리할는지 모르죠. 네. 좋았어요. 아, 네. 네, 네트 맞고 나갔습니다. 네. 먼저 20점 올려놓았습니다. 레시브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지금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는 상대가 뭐 알기 때문에. 네. 김기택 수비 자세입니다. 조금만 길면 걸고 들어간다는 자세 이것이 네. 필요합니다. 지금 세트 점수 2대 0으로 끝낼 수 있는 기회죠. 센터라인을 중심으로 한 복판에 좋았어요. 네, 넘겼습니다. 아, 성공입니다. 21대 19. 아, 좋았습니다. 네, 세트 점수 2대 0. 21대 19로 김기택이 리인드를 이김으로써 이제 게임 스코어가 4대 4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결국은 9번의 그 단식 이제 풀 게임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